안녕하세요, 젤린이 여러분, JJ입니다. 오늘은 한동안 말을 아꼈던,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아, 한 번쯤 언급을 해야 하겠구나 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보려고 합니다. 다름이 아니라 저희 오프라인 센터인 살롱드핏에 관한 이야기인데요. 3월에 코로나가 심해지고 살롱드핏 계속 오픈하시나요? 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. 저희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솔직히 굉장히 생각이 많았습니다.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또 어느 정도 위험을 배제를 못한다는 생각에 방역을 하면서 이제 지침에 맞추어서 운영을 했었죠.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막 심해지는 거야. 확진자 수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고 너무 무서웠고, 그래서 더 이상 좀 센터 운영을 하기가 어려운 순간이 여름 전에 한번 왔었던 것 같아요. 이게 정부에서 다들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건 아닌데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센터를 자체적으로 일주일간 종료를 시켰어요. 저희는 그 일주일 쉬면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건 최근 갑자기 서울 경기권에서 코로나가 2차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. 저희가 3월부터 정말 작년 재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게 매출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. 왜냐면 일단 신규 문의 자체가 많이 없었고 사실 겁이 났어요. 그래서 원래 해야 되는 여름 프로모션 뭐 다 못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굉장히 가슴이 아파졌죠. 수익 자체가 제로였어요. 마이너스가 안 난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어쩌지 여름까지 끌고 왔는데 마침 그 일주일이 지난 후에 2.5단계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. 당시에 몇몇 헬스장들이 이렇게 막 도둑 운영도 많이 하셨다고 해요. 심지어 막 불 끄고 운영하는 막 샵들도 있었다고 했는데 저희는 아예 센터 문을 닫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이걸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불만사항도 분명히 생겨서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환불을 진행해 드렸어요. 그런데 거의 그 금액이 2.5단계에 문 닫은 그 일주일간 얼마가 나왔냐면 990만 원 정도가 환불이 뜬 거예요. 와, 사실 센터 상황이 많이 좋지는 않았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스장 에 대해서 크게 언급하거나 뭐 이런 액션을 안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. 저도 이제 그들 중에 하나인 거지 저만 이렇게 또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. 모두가 다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살롱드핏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 좀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. 살롱드핏과는 좀 축소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기존에 계셨던 회원님들에게는 온라인 컨텐츠를 제공을 해줄 수 있다 보니까 최대한 운동을 쉬는 동안에 운동을 하실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여름은 다 갔고요. 저 원래 헬스장은 여름이 대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아쉽지만 내년을 기약하면서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그 시즌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. 살롱드핏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선생님들이 정말 오랜만에 좀 이렇게 또 휴식을 하게 되어서 또 나름 전화위복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젤린이 여러분,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요. 확진자가 줄어들었다곤 하지만 이제 또 추석이 다가오잖아요. 조금만 더 우리 힘내서 조심하고 특히 집에서 홈트레이닝 하시면 헬스장 꼭 안 가도 되니까 운동 열심히 하세요. 그럼 JJ는 다음번에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